가네. 처음 난생 처음 난생 처음. 야, 별걸 다 해보네. 132,275km를 뛰었네. 멈추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겠지? 네. 네, 세윤님, 여기 TVND 제작팀인데요. 아,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랑 메가히트 대박 100만 콘텐츠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메가히트? 메가 뭐요? 네, 먹는 거 말고 색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뭐 색다른 거 해야죠. 예. 요즘 새로운 취미 활동이나 관심 가는 아이템 있으세요? 요즘 뭐... 아, 저 최근에 수기 누나한테 듣고 좀 꽂힌 게 있긴 한데요. 아, 어떤... 차박이요. 네? 차박? 차돌박이요? 아니. 네, 뭐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바로 출발하려고. 아, 바로 출발을 하는 네. 건데 시간도 좀 허가해야지. 아, 당연하죠. 그렇죠, 그렇죠. TVND 이걸 하나 지금. 아, 지금 예. 찍는 거예요? 예, 이제 출발이에요. 네, 게릴라 데이트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TVND는 게릴라 데이트예요. 예, 예, 됐어요. 제목이 뭐죠? 어, 뭐야? 제목이 뭐죠? 어떤? 예, 제가 저 예, TVND에서 예, 예. 새로 하는 네. 차돌박이라고. 아, 예, 예.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차돌박이. 예. 아, 지금 이래요, 이래. 자, 국내 최초 길거리 부대장 토크쇼 독쇼! 용기로 해 게릴라 데이트! 자, 오늘 네. 문재현 씨 나오셨는데 와! 네, 반갑습니다. 뭐예요 이게? 예, 뵙니다. 자, 눈물의 집자기 시간입니다. 문재현 씨 언제 가장 슬펐나요? 지금이 굉장히 힘드네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지금 이렇게 자리 잡은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방해를 하니까 빨리 가서 좀 해야 되는데. 아, 자야 돼요 오늘? 예예예. 예, 예. 아, 나오신 거 고마운데 이제 좀 네, 갈게요. 네. 아야 가. 예예예. 예. 차돌박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아유, 댓글 많이 달시고 차돌박이 화이팅! 화이팅! 오 잘한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예, 선배님 게릴라데이트 예, 부럽습니다. 자 그럼 차돌박이의 첫 번째 여행 갑니다. 저 혼자 아니 여러분과 함께. 이 컨텐츠는 근 40년을 먹는 데만 집중했던 서울 촌놈 문세윤이 차 한 대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세상의 재미에 눈을 뜨는 본격 개안 유랑기이자 차박 생존기다. 아 가자. 오케이. 유턴. 아, 뭐 먹지? 나 이렇게 고르려니까 또 미치겠네. 다 먹고 싶어. 아, 선택장애. 네, 그래도 늘 먹던 거 하나 사고. 김치. 저 수육 좋아해가지고. 맛있잖아요? 큰 봉지. 한산. 아, 병맥. 아, 맛있다. 이거 주겠다, 같이. 네, 여기. 이렇게 있으면 뭘 사야겠어요? 이거 사야지. 두부라스 언니인데 두 개만 가져오셨거든요. 하나 더. 아, 이거 역시 기회가 좋아요. 아, 김치를 어떻게 이렇게. 어, 이런 기억이 어딨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나이스! 오케이. 가자! 아우 똥 냄새. 야 시골길 엄청나네 이거. 구리 하나도 없네. 떨떠름 넥타이를 목에 두고 고무신을 신고 가는 시설. 아우 이야 있어. 아 여기구나. 이야 아 근데 되게 처량하다. 어 유자다 이거. 이거 아 이거 보세요. 아 이 몸무게 이게 있는데 이거. 남들은 집 있는데 나는 여기 색. 야 이거 끓여놓기가 좀 민망하네. 그래 그럼 이런 거라도 좀 있어야지. 됐고. 여러분 저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뭐예요? 뭐지? 야, 별 보이는구나, 여기. 와. 밥 뭐부터 먹지? 아, 배고파. 거기 먹을 것도 있는데. 좋아하는 거 좀 싸왔어요. 네, 좋아하는 거. 양념장이랑 이렇게 간편하게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김치찌개를 좋아해가지고 하나 먹어도 되나? 이거 하나 먹어. 일단 하나만 해볼게. 여기다 밥 데우고 찌개 데워가지고 밥 먹을 거예요. 맛있게.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되겠지? 끓는 물에? 끓는 물 18분이야? 아니 왜 하필 18분이야? 망했네. 아와 18분 끓였어야 되는데. 아 응? 응? 아 진짜 배고팠거든요 나 오늘. 아 뭐. 촬영장에서 많이 드시던데? 안 먹었네 안 먹었네. 밥을 안 먹었어, 밥을. 고기만 먹었어, 고기만. 아,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 진짜. 하나 더? 같은 걸로 하나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김치찌개 워낙 좋아해요. 결국은 와서 처먹어. 결국은 와서 처먹어. 어, 고급스럽게 차박을 하고 커피 한 잔 음악과 함께 해보지. 라면 겁나 먹고 있는 거 같아. 아, 들어가세요. 아, 잘 먹었습니다. 둘, 셋.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은데? 아니 순서는 뭐 이거 먼저인가? 차량용 놀이 매트인데? 이거 그냥 까는 건가? 어? 야 괜찮네. 아닌가? 공기를 넣으라고?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 어? 아 전기. 차가 전기 들어와요 이거? 땡겨가지고 꽂아.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문을 다 고장을 죽어요. 아니 안 죽어. 열고 잡아 죽을 건데. 덮는 거 하나 줘요. 저기 조명 감독님 텐트 직접 갖고 오셨다고 하던데 잠깐 봐도 될까요? 장비 어떤 거 쓰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저기 어떤 장비를 계세요? 선생님 뭐야? 누구 거야?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침낭인데? 이게 누구 거예요? 솔직히 두툼한 거 입고 왔네. 롱패딩. 아 여기도 있네 뭐가. 아 여기 있어. 이거? 아 솔직히 이거 내 거다. 조용. 아 감독님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본인 거예요?
감독님하고 가위바위보 하세요. 이긴 사람이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오케이? 지면 뺏긴다. 가위바위보! 어, 예, 잠깐만 다시 할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요. 너무 내가. 가위바위보! 알쏘! 가위바위보!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감독님 거 가져갈게요. 제 총각이면 그냥 자겠는데 두 아이 아빠라 조금 오래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자려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고 있어요. 와, 야, 은근히 덥네. 차가 13만 뛴 거라서 얘가 좀 울어. 여기 비어있는 거 누구 자리겠니? 여기 여기 내 옆자리. 어, 여기 네 거야. 여기 성민아 이렇게 안고 자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차에서 잘 때 저거를 계속 틀어놓는 거 아니야. 너 괜찮겠어? 왜 내가 뭐 방구 끼는 거 빼고는 괜찮지. 산소호흡기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 너 놀라지 마. 여기 창문 열고 자는 거야 나 지금. 입 돌아가. 응, 그래서 이렇게 심심할 때 열어 이렇게 밖으로. 알았어, 난 별 보고 잘 테니까 너는 니네 가족 보면서 자. 나도 혼자 자. 그럴 거면 나오지 그랬어. 잘 자고. 잘 자라. 야, 근데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게. 야, 편하게 잤어 생각보다. 아, 충분하더라고요 공간이. 누가 들어오면 좀 좁을 것 같긴 한데 뭐 포개면 되니까 다리를. 원래 다른 사람 보면 이제 아침엔 일어나가지고 가볍게 향 좋은 커피 마시면서 아침 빵 한 조각으로 가던데. 그것은 밥이 아니지. 어? 나이스. 지금 봤구만. 아, 좀 부끄럽지만 한번 앉아볼게요. 그래도 예. 미안하다. 아. 아, 잘 먹었다. 아. 정리하고 뭐 근처 뭐 산책이나 좀 갈까요? 그러면? 아, 에이, 되네 이제. 가자. 가자, 아이가. 갑시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거. 갈 때부터 난항이네.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앞을 보게 되면 다 올라가요. 예. 후. 와, 또 있네. 안녕하세요. 예. 아, 힘들어.
아니라 식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혹시 제 이름을 알고 계시네. 유세윤이요? 유세윤. 예, 감사합니다. 문세윤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마음속에 상처 하나. 이름은 모르시고. 김준현. 예.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출렁다리 전망대 1000km. 아, 1000m. 1000km는 죽지. 음악 좋고. 너무 좋아요. 햇살 참 이쁘고 이 호수에 햇빛이 반사돼서 저한테 쫙 오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예. 저희들이 팬인데 사진 한번. 예, 그럴까요? 예. 야. 주상아, 빨리 와봐. 아이고. 애들은 팬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야, 같이. 문세현 아저씨. 예. 와. 사진 한번 찍을까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몇 살이에요? 고3. 고3이 수능 봤네. 이번에 본 거예요? 네. 아니, 수능 안 보고 요리. 요리로. 아, 좋다. 셰프, 가게 되면 연락해요. 뭐야? 네. 왔다 가면 또 괜찮아. 어, 장사가. 전 고2. 고2. 괜찮아, 괜찮아. 다한증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한증입니다. 다한증이야? 나중에 저 1월 달에 보게 되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고. 안녕! 예, 아버님, 예. 어머니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인지도 호감도라는 거. 지금 열의 여덟 분이 알아보시는데, 물론 유세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아, 저기 올라가 있어. 멋있네. 가족, 아이고! 최고의 셰프가 되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와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졸렸네, 이거. 어, 안녕하세요. 좋네. 야, 좀 흔들어주니까 더 재밌네, 이거. 누구냐고요? 문세윤이라고 해요. 네. 안녕. 지금까지 출렁거리를, 아, 출렁거리를. 출렁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저녁 8시 차돌박이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본방사수. 이렇게 맞나? 월요일 저녁 8시 차돌박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 부탁합니다.